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화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한국인들이 참 많이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죠. 윤동주님의 별 헤는 밤의 앞부분인데요. 시인은 자신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 이 시를 썼다고 하죠. 북간도에서 태어난 시인이 서울의 연희 전문학교에 다닐 때 시인에게는 어머니도 그립고 추억이나 사랑, 쓸쓸함, 동경도 그립고 그런 마음을 다 그리움을 다 담아서 시로 표현을 했는데요.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는 별을 노래하는 시가 참 많습니다. 서시에도 별이 등장하죠. 이런 걸 보면 별이라는 것은 꿈이고 동경이면서 또 그리운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에서도 별은 어머니와 누이의 또 다른 얼굴인데요. 여러분도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먼저 간 분, 그래서 더 마음속에 애틋한 분들 떠올릴 때 있으시죠? 오늘 라디오 독서실 함께하면서 그리운 얼굴 한번 추억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 독서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황순원의 별입니다. 소리로 만나는 책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을 김경란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봅니다. 황순원 작가 하면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작품이 아마 소나기일 텐데요. 오늘 소개할 작품 별도 소나기와 더불어서 황순원 작가의 대표작입니다. 황순원 작가는 처음에는 시인으로 데뷔를 하셨어요. 17살에 1931년이죠. 동광의 나의 꿈, 아들아 무서워 말라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 후에 1934년 삼사문학 동인으로 참가하면서 소설을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0년 9월 14일 86살의 나이로 타계하기 전까지 많은 작품을 남겼는데요. 주요 작품으로 단편 별, 목너미 마을의 개, 독짓는 늙은이, 소나기, 또 장편 나무들 비탈에 서다, 1월 등이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후의 느낌을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그 여운을 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겠죠. 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황순원 원작 별입니다. 별 황순원 동네 애들과 노는 아이를 한 동네 과수 노파가 보고 동복이 누이자 꼭 죽은다 오만이 닮았디 왜? 이 말을 얼김에 듣자 아이는 동무들과 놀던 것도 잊어버리고 일어섰다. 아이는 얼핏 누이의 얼굴을 생각해 내려하였으나 암만 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집으로 뛰면서 아이는 저도 모르게 오만이 오만이 수없이 외웠다. 집들에서 이복 동생을 업고 있는 누이를 발견하고 달려가 얼굴부터 들여다보았다. 너무나 엷은 입술이 지나치게 큰 데 비해 눈은 짭짭하니 작고
그 눈이 또 늘 몽롱히 흐려있는 누이의 얼굴. 아홉 살 난 아이의 눈은 벌써 누이의 그런 얼굴 속에서 기억에는 없으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그려오던 돌아간 어머니의 모습을 더듬으며 찬찬히 누이를 바라보았다. 누이, 가만 좀 있어보라. 오, 그래. 괜찮다. 아, 그럼. 오, 누이는 맨날 남의 얘기만 하고 지. 남의 애기라니. 기딴 말 말라. 새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고 얘도 우리 동생이다. 누이나 동생 많이 알아. 난 싫어. 시끄러워 이 울부야. 기르지 말라. 진짜로 울면 새 엄마가 뭐라고 한단 말이디. 기건 됐고. 누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보라. 얼굴 똑바로 들고. 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기러네? 내 얼굴을 뭐 묻을까? 아이 참! 아이, 움직이지 말라니까네! 오마니 얼굴이 누이하고 닮았다 이거지? 그게 참말일까? 아니야, 오마니가 저렇게 못생겼을 리 없어. 보라! 아이, 왜 자꾸 내 얼굴을 보고 기러네? 길에 보니까 쑥스럽다 야. 어휴, 저 검은 이목. 맞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뭐가 맞고 뭐가 그럴 리가 없다는 게야. 됐어. 누이는 가서 애기나 보라. 동포가 감자 삶아줄까? 누가 감자 먹고 싶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밉게 생기면 아이되지. 우리 어머니는 누이는 흉내도 못 낼 만큼 이뻤을 끼야. 그런데 과수원치 발마이는 왜 기딴 말을 했을까? 동복인 누이자 꼭 죽은 지 오만이 닮았디 왜? 분명히 누이가 돌아가신 오만이 닮았다 기랬는데 절대로 기럴 리가 없어.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못생겼다니 말도 안 돼. 이럴 게 아니라 과수원집 발마이한테 가서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어. 인도질이 왜 이러지? 자꾸 흔들레 소리 제대로 할 수가 없네. 발마이 안녕하십니까? 응? 니기네? 저 동복이에요. 동복이네? 동복이가 우리 집에 무슨 일로? 오마이 심부름 왔네? 아니에요. 오마이 심부름 때문에 온 거야 아니라면 뭐 때문에 왔네? 발마이 우리 오마니하고 우리 누이하고 닮았다는 말 거짓말이디요? 무슨 거? 뭔 말이네? 알아듣게 말하라. 조금 전에 제가 동무들하고 놀고 있을 때 할머니가 저보고 기랬잖아요. 동복이 누이자 꼭 죽은 지 오마니 닮았디 왜? 기르셨디요? 기랬디. 왜 닮았어요 그럼? 그거이 뭐 잘못됐네? 할머니, 우리 오마니 입하고 누이 입하고 다르게 생기지 않았어요? 온도가 왜 이러지? 숯불이 약한가? 아이 할머니! 깜짝이야, 예민아이 입술 될 뻔했어야. 대답해 주시라요. 우리 오마니 입하고 우리 누이 입은 다르게 생겼대요. 아이 그렇습니까? 뭐 그러고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요. 다르지요. 우리 어머니 님몸은 우리 누이 님몸처럼 거무틱틱하지 않고 이뻤디요. 예민아이, 아, 거기 서 있으니까네 그늘 저 소리 인도질을 할 수가 없어. 어두우니까네 저리 비키라. 할머니 그렇지요.
우리 오마니 님 몸은 이뻤디요? 어이, 고애미나이 때문에 인두질을 못하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답해 주시라요. 우리 오마니 님 몸은 우리 노인 님 몸처럼 거무튀튀 가디 않고 이뻤디요? 응, 그래. 이제 될깐? 예, 할머니. 인두질 많이 하시라요. 기름 기르티 우리 어머니가 누이처럼 밉게 생겨서는 아이데 고람. 누이가 아이 보이네. 다행이네. 못생긴 누이 마주치는 건 싫티. 숙제나 해야 가서. 단수 숙제 해야 돼. 이건 인형이잖아. 누이가 만들어진 인형. 동보가, 누이가 비단 세 큰 거 모아서 만든 각시 인형이다. 누주르고 만들었다. 동복이 너 가지라오. 누이가 만들어준 인형인데. 치, 이쁘긴 뭐가 이뻐? 하나도 안 이쁘다야. 못생긴 누이가 만들어준 인형은 정말 미워. 갖다 버리기야. 빨리 버리고 와야지. 아무도 보는 사람 없디. 이 인형 땅속 깊숙이 묻어버릴 끼야. 못생긴 각시 인형 사라져버리라. 못생긴 누이, 못생긴 인형. 아, 이제 됐네. 처럼 생겼습니까? 고운 분이셨지요? 기로티오 어머니. 거기 누구네? 동국이네? 와기래. 방금 어머니 부른 거인 너네? 아니야. 누가 어머니를 찾았다기래? 어머니 보고 싶디. 누가 어머니 보고 싶대? 아니 와기라네. 어디 다쳤까? 아이, 넘어졌네? 이것도 웃기요! 동보가! 같이 가자오! 동보가! 씨! 궁금하디? 먹을 거 줄까? 강냉이 삶은 거 있어야? 누이는 학교 갔다 오면 딴 거 안 하고 맨날 애기만 업고 있네. 누이가 해보게야? 저기 동복이 너 나한테 뭐 화난 거 있네? 기딴 거 없어. 지금도 누이 얼굴 아이 보고 말을 하잖아. 내가 이복 동생 없는 게 싫네? 몰라. 싫고 좋고 없어. 저기 동복아, 누이가 재미난 거 보여줄까? 재미난 거 뭐? 네네, 애기 엉덩이 꼬집을 끼다. 애기 엉덩이를 꼬집을 거라고? 나온 지금 뭐 하는 거니? 꼬집으려면 확실하게 꼬집던가. 지금 그냥 힘주는 척만 하잖아. 기름기름티. 봤디? 동복이도 봤디? 저게 무슨 재미난 일이라고. 아휴, 못생겨가지고 눈은 왜 저렇게 꿈쩍꿈쩍하는 기야.
안 그래도 실눈이 더 작아져서. 동보가 동생 엉덩이 꼬집는 거 보니까 재미있디. 재미는 무슨. 그래. 내가 진짜 새우마니 애기 볼기짝을 확 꼬집어서 올려버리는 기야. 그럼 새우마니가 누이를 혼내킬 거고. 좋았어. 어,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울어라. 울어. 여기 숨어서 봐야지. 이제 새우마니가 화가 잔뜩 나서 달려나오겠지. 그리고는 누이한테 왜 애를 갑자기 울리니 그러면서 막 누이를 꾸짖을 기야. 오호, 오호, 나왔다. 새우마니 나왔어. 아유, 왜 그러네. 울지 마라, 엄마다. 내가 왜 갑자기 울고 이러네. 역시 기래. 혼내켜라, 혼내켜. 가만, 혹시 내가 애 울렸다고 고자질하면 어떡하지? 나 새우마니 무서운데. 애가 왜 갑자기 울고 이러냐고. 뭐 애 보기 싫어 일부러 울렸네? 제 등을 빨다가 울기 시작했어. 배가 고파 울나 봐요. 그러네. 우와, 저 기묘한 거짓말 잘도 돌려대네. 혹시 동복이가 지동생 먹다고 꼬집은 거 아니네? 무스가? 아, 새 엄마도 배가 고파 오는 기야요. 좀 빨리 저 좀 주시라요. 그래, 알았다. 저럴 때는 누이가 오마니 같네. 아니야, 저렇게 못생긴 누이가 오마니가 될 수는 없디. 그럼 이제 다 해결됐으니 집으로 가야디. 동복이네? 애기가 울었습니까? 기래, 나는 그저 너나 누이가 애 보기 싫어서 일부러 꼬집거나 아니면 넘어진 줄 알았어야. 새우마니, 애기 제가 꼬집었슈.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네? 제가 애기 엉덩이 확 꼬집었슈. 아닙니다. 동복이가 막 나갈 때 애기가 울어서리 지가 그런 줄 아는 기야요. 애기가 왜 우는지는 지가 잘 압니다. 새어머니도 보시라요. 지금 저 먹으면서리 울음 그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렇긴 하구나. 너희 동생이다. 다들 사이좋게 지내라. 알간? 동복이는 강냉이 너무 좋아한다. 나는 밥보다 강냉이가 더 좋아. 그래서 내를 우리 오마니한테 넣어준다고 하나 더 달랬어요. 아, 고맙다야. 내가 내일 숙제한 거 보여줄게. 고맙다야. 강냉이는 이렇게 줄줄이 뜯어 먹으면 더 재밌어요. 너도 기르네? 응? 나도 기른데. 기르고 손으로 쌍둥이 뜯어내는 것도 재미있어. 쌍둥이 뜯어내는 게? 그걸 뭔데? 아, 왜 이런 강냉이 말고. 알이 굳은 강냉이는 엄지손가락으로 여러 알을 한꺼번에 눌러 밀면 강냉이 알이 나란히 붙은 쌍둥이 알이 만들어지잖아. 오, 그런 거는 니네 누이가 잘하잖아. 지난번에 보니까네 내기도 하던데. 누이하고 쌍둥이 길게 떼어내기 내기한 적 많지. 그럼 누가 이기네? 네가 이기네? 아니야, 맨날 누이가 이겨야. 며칠 전에도 누이가 쌍둥이 알 떼기 내기하자 기르는 기야. 길에서 강냉이 알로 누가 쌍둥이 많이 만드는가 내기할까? 싫어. 싫어? 그럼 내기하지 말고 눈 아래 쌍둥이 알 많이 떼서리 손바닥 위에 올려둘 테니까니 너 먹으라. 싫다니까. 누이는 누이 거 먹으라. 넌 내 강냉이 먹을 거니까니. 야, 무슨 생각하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니네 누이는 정말 못하는 게 없구나야. 쌍둥이 강릉이알도 잘 떼어내고 바느질도 잘하고 애기도 잘 보고. 우리 누이 애기 그만하라. 뭐하 그러네. 어제는 누이한테 막 큰 소리 치는 것 같더만. 왜? 싸운대? 싸우기는. 혹시 돌아가신 오마니 보고 싶어 괜히 누이한테 화내는 거 아니네? 아니라니까! 나 그만 집에 갈게야! 갑자기 또 이 얘기는 왜 하는 기야? 씨!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은 고저 땅 위에 있을 같디, 있을 같어. 거기 동복이네? 왜 또 나와 있어? 내가 집도 못 찾아가 떠가기래? 화났네. 저녁도 조금 먹고 나가서리 어디 갔나 했다. 저기 이거 먹어라. 뭔데기래? 동복이 네가 좋아하는 강릉이야. 수호마니한테도 아이 보여줬어. 동복이 네 강릉이 좋아하니까니 혼자 다 먹어라. 치, 누가 강릉이 좋아한다 기러네? 기러지 말고 먹어라. 잘 강릉이야. 아이 먹는다니까. 동복아, 강릉이를 끼냐 버리면 어떡하네. 요즘 막 이러는 기야. 하나, 둘, 셋. 야호! 기래, 바로 이거야. 다음에 저런 녀석 만나면 땅 뺏기 놀이 말고 돌치기 놀이 하지. 그날을 위해 미리 연습을 해두는 기야. 하나, 둘, 셋. 니가 밟았잖아. 안 밟았다니까. 이게 무슨 소리지? 너 왜 거짓말하네? 고무줄 받는 거 내가 다 봤어야. 거짓말 네가 하고 있다야. 못생기게 빡빡 우기기는. 무스크? 지금 뭐라고 했네? 못생긴 게 우긴다고 했다 왜? 너 동호한테 무스크 말을 그래 하네. 난 또 뭐라고. 누이하고 뒷집 누이 친구하고 가방 들어주기 고무줄 놀이하다 싸우는 거구만 그래. 근데 뒷집 여자애가 이쁘다더니 정말 이쁘구나야. 그럼 난 돌치기 연습이나 해야겠어. 아, 뭐야. 펄만 뿌리면 어떡하네. 눈에 훅 들어갔잖아. 우리 누이한테 왜 그러네. 내 동생 잘한다. 네가 자꾸 빡빡 우기고 억지를 부리니까네. 내 동생이 누이 편에 들어주는 거잖네. 그래도 훅을 눈에다 뿌리면 어떡하네. 죽었더니 훅을 눈에다 뿌려. 으이씨. 누이, 저기 동복이. 넌 뭐야? 너도 누이 편 들어주러 왔네? 그 내려놓으라! 동복이 왔네? 알았어야. 너도 그들 내려놓으라.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네 누이가 우기는 거야. 난 절대로 고무줄 안 밟았다. 넌 내 동생 앞에서도 거짓말할래? 진짜 고무줄 안 밟았다고? 내 동생이 오니까네 겁먹어서 사실대로 말하는구나 야. 사실대로 말하나? 고무줄 밟았고 거짓말해서는 미안하다고 똥보가. 웃으니까 흉측하네. 못생긴 누이 얼굴에 흙까지 묻혀서리 더 흉하구나 야. 난 고무줄 아예 밟았는데 네 누이가 밟았다고 막 우기는 거야. 근데 이 누이는 왜 이리 이쁜 거야? 그래. 우리 오만이 얼굴은 이 뒷집 누이처럼 이뻐야 돼. 우리 누이처럼 저렇게 못생기면 아이 된다 이기야. 아음, 아이 되고 말고. 어? 동복아! 어디 가네? 어? 동복이자. 우리 누이 얼굴 보면서리 얼굴 빨개진 거 보면 누이한테 반했나 봐. 아니 또 누이 말려주러 왔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이 모양이네. 동복아 어디 가네? 거짓말쟁이. 누나 볼
가방을 들어주는 사람은 예쁘게 생긴 누이 친구보다 누이가 들어야 돼. 길에야 어울리는 기야. 세월이 흘러 나는 14살이 되었다. 중학생이 됐을 때 나는 뒷집 누이 친구보다 더 이쁜 소녀를 알게 되었다. 동복이 오빠,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자는 거야? 저기 올라가서 순이 니한테 보여줄 거 있단 말이야. 조금만 더 올라가면 돼. 근데 동복이 오빠, 왜 부르네? 동복이 오빠, 올해 중학생 들어갔으니까 올해 14살 된 거야? 그럼 14살이디. 순이 너보다 2살 많어. 오빠네 엄마 돌아가신 거 언젠데? 몰라. 나 어렸을 때 돌아가 소리 기억도 아이나. 새엄마 언제 오셨는데? 내가 8살 땐가. 그런데 갑자기 이거는 왕 물어보네. 아니야, 그냥 오빠네 누나는 학교 다니면서 새엄마 애기 업어주고 그랬다면서. 이거는 누구한테 들었네? 우리 엄마가 오빠 누나 대견하다 그랬어. 대견은 무슨. 다 왔어야. 도대체 여기 뭐가 있다는 거야? 내 눈에는 하나도 안 보이는데. 너만큼 예쁜 거에 내가 숨겨뒀디. 나만큼 예쁜 거? 오빠도 내가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나는 말이야, 너 보기 전에는 뒷집 누이가 제일 이쁜 줄 알았는데 그 누이도 너한테는 비교 안 돼. 네가 제일 예뻐. 찾았다! 짠! 우와, 되게 예쁘다! 그거 꽃으로 만든 왕관이잖아! 시계꽃으로 만들어서 머리에 쓰면 더 예쁠 거야. 오빠가 씌워줘. 그럴까? 진짜 예쁘다, 야! 검고 맑은 순이의 눈, 향기도 좋고, 난 예쁜 순이가 정말 좋아. 왜 그렇게 쳐다보니?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 순이의 맑은 눈 속에 연보랏빛 하늘이 가득 차있다. 또 보네? 오빠는 왜 자꾸 내 얼굴만 보는 거야? 그냥. 뭐야, 나 이쁘다면서 얼굴만 보겠다고? 순이 표정이 왜 이러디? 내가 뭘 잘못했나? 엄마야, 내 입술. 오빠, 이건 아니야. 우리 어머니 눈은 저렇지 않아. 오빠, 왜 그래? 오빠 먼저 간다. 오빠, 왜 그래? 같이 가. 추잡스러워. 순이는 아름답지 않아. 순이도 우리 어머니를 닮지 않았어. 우리 어머니는 저렇게 추잡스럽지 않아. 가을이라 그런가 좀 춥네. 그래도 별은 정말 많다. 9살 때는 저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 보고 땅 위에 있을 같았는데 지금은
지금은 오마니 저 별 중에 하나는 오마니 별이디요. 어떤 게 오마니 별이야요? 요라오, 두 번 다시 그런 소문했단 보라오. 어? 죽여 없애고 말테니 머리 꼭대기 피도 안 마르려니 아니 누굴 망신시키려고. 목사님 좀 없어요. 동네 사람 다 듣겠습니다. 아버지가 단단히 화가 나셨네. 원래 화 아이 내는 분인데 무슨 일이디? 좀 가까이 가서 들어볼까? 하원, 살다 살다가 내 별거를 다 보겠다, 야. 하원, 어? 그쪽 집안을 알아보셔야. 알아보긴 집불을 알아봐. 너, 와 대답이 없네, 어? 어떤 놈이야? 동무의 오라비야요. 김만 필요 없다, 어? 이젠 학교도 그만두라오. 학교를 그만두라고? 아버지가 누이한테 단단히 화가 나셨네. 너도 생각이 있겠지만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땅속에 있는 네 오마니한테 내가 어떻게 맞춰야 되겠니? 오마니 생각해서라도 행동 조심해야지. 무스그 오마니? 그러니까 누이가 돌아간 어머니까지 들출 정도로 잘못을 저질렀다 이거니? 알아들었으면 이제 네 방으로 건너가라. 두 번 다시 돌아가신 네 오만이 들쳐내는 일 있었다 보라. 어? 처매를 묶어서 그저 강물에 집어넣고 말게야. 그만하십시오. 건너가래도. 네. 무슨 일이네? 아무것도 아니다. 산보 안 가건? 산보? 길에 바람 쓰면 좋잖아. 길에 산보 가자오. 그만한 누가 써. 동복이 니가 나한테 산보를 다 하자기로고 누이 마음 풀어주려고 그랬네. 강쪽으로 가니까나 춥다. 우리 동복이는 춥지 않니? 안 추워. 산보 좋아하네. 사실 나 혼자였다면 벌써 죽고 말았지. 죽고 말지 않고 삶은 몰아노. 길에도 네가 있어서리. 동복이 너 때문에. 둘이 있다 하나 죽으면 동복이 네 불쌍할 것 같아서리. 오만이 얼굴도 모르는데 나까지 없으면 아이 되니까네. 길에서 못 죽겠어. 치마 벗어라. 동복아, 와기라네. 어? 너 설마 아바디가 나 치마로 묶어서 강물에 집어던진다 길에서 네가 그러려고 그러네? 길에 오만이까지 욕먹게 하는 누이는 죽어야 돼. 치마 벗어서 그 위에 가로 누워. 그래, 알았어. 그렇게 할게. 치마로 묶어 강물에 집어넣을게. 그래, 내 동생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으이씨, 누이가 오만이야? 왜 오만이처럼 결혼했는데? 누이는 오만이가 아니야. 오만이 동복이 저러는 거 보셨대요. 오마니가 젖 한번 변변히 못 물리고 가셨는데도 못 잊고 있습니다. 하긴 오마니 정이야. 오마니가 돌아가셨다 해도 평생 나는 거디요. 오마니, 저도 오늘은 오마니가 많이 보고 싶고 어머니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동복이 두고 가면 어머니가 걱정하실 것 같아요. 염려 마시라고 어머니 별이 따뜻하게 보입니다.
누이는 시내 어떤 실업가의 막내 아들과 아무 불편 없이 혼약을 맺었다. 그 남자는 잡달마악한 키에 얼굴이 검푸른 남자로 누이의 한반 동무의 오빠라는 청년과는 비슷도 안 한 남자였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되어 결혼하는 날 누이는 가마 앞에서 의붓 오마니의 팔을 붙잡고 무던히나 슬프게 울었다. 나는 그날 골목에 몸을 숨기고 누이를 지켜보기만 했다. 정부 치고 살면 되는 기야. 잘 살아야 된다. 네, 새우마니. 그동안 애만 보게 해서 미안하다. 아닙니다. 늦겠다. 어여, 가마에 오르라. 저, 기른데 종복이가 아이 보입니다. 누이 가마 타고 시집 가는 것을 보면 좋을 텐데 어딜 갔을까? 누이가 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리 나는 끝까지 몸을 숨기고 말았다. 길은데. 누이가 시집 간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노을이 별나게도 빨간 날, 우리는 누이의 부고를 받았다. 아이, 이게 말이 돼요? 도대체 무슨 일이랍니까? 야, 그만하라. 부모 앞서 저승길 간 자식은 죄다 불효자식이지. 동복이 너는 누이가 죽었다는데도 슬프지 않네? 저 잠깐만 다녀오가시. 그 다저녁에 어디 가는 기야? 잠깐이면 돼요. 아닐 거야. 아니야. 누이가 만들어진 인형을 찾아야 돼. 비단 헌금으로 만든 각시 인형. 누이가 만들어진 그 인형. 내가 과수 높아서는 골목 안에 묻어버렸는데 찾아야 돼. 여기쯤인데. 왜 없지? 여기도 아니다. 여기도 없네. 어디 있는 거야? 라디오 독서실 황순원 작가의 별 함께 하셨는데요. 자세한 얘기 문학평론가인 경희대학교 김종회 교수님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내 아이가요, 이제 누이를 미워하지만 마지막에는 그 누이가 만들어준 각시 인형을 애타게 찾으면서 막 우는 걸로 이제 끝이 납니다. 네. 슬프게 끝이 나네요. 아주 아프고 슬픈 소설이에요. 한 아이가 네. 이제 소년인데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그 어머니 자리에 어느 누구도 갖다 두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의 구조는 누이를 미워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실제로 이 아이는 누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죠.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절대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작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누이 시집가서 죽지 않습니까? 네. 그 죽은 누이를 생각하면서 누이에게 나쁘게 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나고 그래서 아이는 아프고 그걸 바라보는 우리도 아픕니다. 이를테면 한 아이의 성장 과정에 있어서 성장통이기도 한데
너무도 가슴 아프고 또 그 상황이 절실하게 구성되어 있는 빼어난 단편이라고 할 만합니다. 네, 그래요. 어머니의 자리에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뭐 누이를 미워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내아이의 행동이 좀처럼 이해하기는 힘들다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누이가 못생겼다고 누이가 만들어준 각시인형을 파묻는다거나 뭐 옥수수 물에 던진다거나 특히 그 누이를 죽이려고까지 한 그런 사내아이의 행동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경란 씨 이해가 되세요? 뭐 어떤 이 사내아이의 행동이요. 예. 글쎄요 그냥 어머니의 그리움이 뭔가 약간은 왜곡된 그런 느낌이랄까 예. 뭐 그런 걸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 아이가 아직 어리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네.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균형감각 센스 오브 프로포션이 아직 성립이 안 됐다라는 얘기이기도 하겠죠.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정신적 외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종의 트라우마라고 부르는 어머니를 절대적 위치에 두고서 그 외에 다른 것을 모두 부정하는 아이의 경우는 정상적인 어린아이의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 누이가 미워서가 아니지만은 결국은 누이를 미워하고 나중에 누이가 죽고 나면은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데 그와 같은 아픔을 이해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 아이가 성장하면서 겪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도 절박하고 가슴 아픈 일이다라는 것이 하나이면은 네. 두 번째로는 좀 더 번박하게 보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여러 가지 인간사가 이와 같은 경우가 참으로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가슴 아픈 일들을 겪어본 사람들이라면은 그 누이가 시집가면서 울면서 동생을 찾는데 동생 숨어서 보고 있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함께 눈물 흘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요. 아이가 좀 불쌍하다는 생각도 드는 게 어머니를 잃은 그런 정신적 외상도 입었고 또 누이까지 이렇게 죽음을 네. 맞게 되니까 참 이중으로 큰 아픔을 겪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황순원 작가의 별이나 소나기는 아이들이 주인공이잖아요. 네. 그 어린 동심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별이란 작품에서 말하고자 한 것은 뭘까요? 우선 우리가 조금 애둘러서 소나기를 생각해보면 제가 국문과에서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제게 소나기 주제가 뭐냐라는 질문을 가끔 합니다. 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차마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도 조심스러운 이 소년과 소녀의 순정한 감정적 교류 이게 주제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 구조를 읽어낼 수 있는 작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제를 하고 본다면은 아이를 통해서 꼭 아름답지만은 않은 이 지금 기묘한 행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프고 슬픈 이야기를 읽어낸 것인데 가족애를 중심에 둔다면은 아이가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순방향의 문제고 누이를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역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양자가 함께 한 아이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되면서 아이가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는 또 나중에 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돌이켜본다면 그 얼마나 아픈 얘기가 되겠어요. 우리는 그렇죠. 어른의 눈으로 지금 그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또는 그것이 제휴법적으로 보여주는 가족사의 슬픔이나 아픔을 깊이 있게 묘사한 작품이다. 작가는 그것을 보여주고자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 황순원 작가가 지난 2000년도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돌아가시기 전까지 상당히 많은 작품을 발표하셨어요.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이분은 1915년 평북 대동군 제경면 빙장리라고 하는 곳에서 출생을 하셨고 한국 나이로 18이 되던 1931년부터 작품을 쓰기 시작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한 70년 정도 기한이 됩니다. 그 기한 동안에 물론 이제 만년에는 작품을 몇 년간 못 쓰셨지만 시가 104편, 단편 소설이 104편, 중편이 한 편이 있습니다. 내일이라고 하는 중편 한 편, 네. 그리고 장편 소설이 7편이 있습니다.
이 방대한 작품 세계 중에 제가 재직하고 있는 경희대학 교수로 계시는 동안에 그 단편의 3분의 1을 쓰셨고 장편 4편을 쓰셨습니다. 네. 이분의 대표작을 우리가 소나기라고 주로 말하는데 작가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아, 그래요? 예, 이분은 소나기라고 하는 것은 이분의 단편 세계 중에서 아주 정교하고 뛰어난 미학적 수준을 보여주는 작품이지만 결국은 자신이 장편 소설로 유장한 세계를 열어간 작가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결국은 장편 소설로 어떤 문학적 성과를 이룬 작가다라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치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대표작을 선정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프랑스 어느 출판사에서 저에게 왔었는데 네. 7편의 장편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선정하기 어려워서 저는 1월하고 움직이는 성 두 편을 선정해서 네. 이 두 편이 공이 대표가 될 만하다 하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은 1월 움직이는 성 한번 읽어보고 싶다라는 네.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수님 통해서 황순원 작가의 작품 세계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남긴 작품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해지면서 또 하나하나 곱씹어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문학평론가인 경희대학교 김종회 교수님이었습니다. 오늘 작품 별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 하셨나요? 어떤 분들은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자 뭐 그런 생각도 하셨겠지만 저는 왠지 어머니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돌아가신 분들이라면 어머니 생각이 더 간절하셨을 텐데요. 이 얘기가 동화 같은 얘기로 들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가신 분들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요. 그러면 세상살이 지치고 힘들 때 별을 보면서 마치 부모님에게 얘기하듯 털어놓으면 답답했던 가슴이 후련해질 것 같거든요. 오늘 밤에는 밤하늘의 별을 한번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드네요. 날씨가 흐리지는 않아야 할 텐데, 그렇죠? 라디오 독서실 다음 시간에는 이태준의 까마귀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순원의 별편 음악 엄은영,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이계창,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